토제오가 일도중 신수 상홍호봉행경전 관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용왕대신 보아일지명경대대장원금영결신 창홍상주 심신여견정군전세간목자진중생 팔몽상동님 시작대불사 사타공소물 정치청정원천안공정치청정당안창원용 영명사 극락도량대도량 저만법회 해수관음보살이지 지장보살이지 영명사 지장보살 해수관음보살 용왕저만법회 및 효전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모든 법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만 법회 또는 문득 사부대중 여러분의 증성과 원력이 모여 이루어진 큰 인연이라 생각하니 청명한 늦가을 하늘 아래 설판되는 이 야단 법석이 새삼 감격과 함께 이 자리가 바로 정토요 극락세계이며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부처님의 법신임을 알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익히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가서 불교 아니겠습니까? 기실론에 보게 되면은 기실론의 요점은 신해 행정으로 요약합니다. 부처님 말씀 믿고 또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에 옮기게 되면은 끝에 가서는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다 성취한다. 즉 증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참하신 대중 여러분께서는 이 법회의 공덕으로 금년 나머지 기간에 감기 들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여러분께서 무병 장수하실 것을 함께 기원해 드립니다. 울진의 중심 사찰로 된 그 영명사가 종단의 최고 어르신 해조 정정을 모시고 하려는 올 참석을 못했고 종단의 행정 수반을 맡고 계신 어려운 시기에 총무원장직을 맡고 계신 편백운 스님께서 이 자리에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도 이 지역에 과거에 태고정 원로의원으로 계시던 원로의원이신 곱달 스님과 또 경북 동부 종무원 해주 스님 등등 많은 큰 스님들을 정명으로 모시고 새로 조성하신 해수 간음 보살과 지장 보살님과 그리고 용왕님을 새로 조성하여 여법한 법회를 하게 된 것을 우리 태고종단의 자랑이요. 영명사 간진당 주지스님의 원력과 오늘 이와 같이 원만하고 여법한 저만 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작 불사를 하는 데는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내려 저마다의 그릇 따라 건강하게 저어주시는 부처님. 지금 저희는 이곳 서방정토 응납도량을 울진 영명사 청정도량에서 지장보살, 해수간음살 착한 뜻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의 믿음이 바다와 같이 크고 두터워져